여기가 화분 바위 뒤편인데, 오, 뒤편에 이렇게 숨어 있는 공간이 있었네요. 네. 남아 있는 공간을 여기를 어떻게 이렇게 채우실 생각을 하셨어요? 허전해 보여서 분갈이하고 뺀 화분들을 채워보니까는 예쁘더라고요. 그러게요. 여기 딱 높이 맞춰서 이렇게 네, 우리 그래서 놓으니까. 옛날 몽실이 화분도 좀 남은 게 있고, 예전에 쓰던 화분들, 이렇게 채워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있는 화분들, 안 들어가네. 있는 화분들로 채우고, 이제 차차 또 제가 지금 여기 들어가는 사이즈 화분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만들어지면 여기를 더 예쁘게 채워볼 생각입니다. 없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안 쓰는 화분들 모아 모아 여기다 이제 넣어보려고요. 아, 여기가 원래 수납하도록 돼 있는 곳이 아니군요. 여기가 이제 바위 한 다리 위에 요 선반을 만들어서 저희가 예. 올렸잖아요. 그래서 남는 공간이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수납을 해도 되는데 딱히 뭘 수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화분을 이렇게 넣어보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그러게요. 인테리어용으로 딱 지금 우리 되고. 화분을 이렇게 보면 뒤에가 그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민둥민둥합니다. 여기를 볼때좀 심심했는데 이렇게 화분들로 채우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나머지 공간도 채우기 위해서 맞는 화분들을 갖다가 넣어볼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느낌인지 쫙 보시면 여기가 저희 이렇게 다이잖아요. 이렇게 뒷부분이에요. 여기는 원래 이렇게 비어 있었던 곳인데 여기를 높이 맞는 화분으로 이렇게 쫙 채워서 넣으니까 또 인테리어 효과가 있잖아요. 뒷모습을 봐도 예쁜, 여기서 봐도 예쁘고 저기서 봐도 예쁜 몽클 세라믹이 된 거죠. 딱 사이즈 맞춰서 크기 맞춰서 넣어놓으니까 깔끔하고 좋네요. 오. 요거를 몽클님이 생각을 해내셨답니다. 아주 박수를 드립니다. 지금 낮은 화분이 저희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부족해요, 수량이. 그래서 여기는 아직까지 채워놓지를 못했고 비어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낮은 화분을 또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채워서 예쁘게 인테리어 딥이 된 모습을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예쁘죠? 오늘 또 새로운 저희 다이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짜잔.